그거 뽑았어? 무기? 아, 어. 못 뽑았어. 못 뽑았어? 너 무기 아니, 나 계속 안 나와 그냥. 몇 개 더 있는데? 모르겠어. 근데 그래서 아까 휘웅님한테 네더라이트 두 개 받았어. 네더라이트까지 그냥 발라서 하려고. 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네더라이트 더 달라고 해봐. 양털 64개 찾았어. 네더라이트 몇 개 더 달라고 해봐 휘웅님한테. 두 개 줄 수 있다고 두 개 주셨어. 양털하고 바꾸자 그럼 더 주지 않을까? 양털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던데? 이미 이제 괜찮다는데? 저렇게 공개적으로? 아, 저렇게 말하면 대답 안 한다고 부끄러워서. 그러니까 나는 없는 척 했다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? 내가 몇 번이나 한 10번 불렀는데 없는 척 했다니까? 진짜 대답 안 하네? 나 불렀어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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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환이. 아, 석환이 직접 왔다. 왜 대답 안 하? 이름 왔어? 부르면 왜 대답 안 하? 왜 대답 안 해? 용빵이 대답 안 해? 휘용님. 아, 네. 저도 이제 휘용님을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? 석환아. 하지 말아 했다. 아니 왜 물어본 거야? 석환아. 하지 말아 했다. 석환이 이름 너무 친숙하고 좋아. 난 진우야. 난 이네. 난 민규. 아니 이름 숨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. 민규야, 하나. 하나 불러. 여기 다 실명전사들이네. 근본 있네 다들. 다들 떳떳하게 사네. 부끄러움이 근데... 없어 다들. 다들 왔구나. 강하. 안녕하세요. 제가 코 감기인지 목 감기인지 두 개 다 걸린 것 같아요. 요즘 감기야 목이랑 코네. 딱 그 요즘 감기네. 배추차가 목에 좋대. 배추차라는 게 있어? 배추차. 근데 나 어제 배추국 먹었는데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? 어? 배추? 갑자기? 배추국이나 배추차랑 너 코 끓이는 거니까. 난 대추. 아 대추. 대추. 아 나 배추차. 배추차는 배추차. 그냥 배추국 아님? 배추국 맛있지. 그러니까. 배추 된장차 이런. 배추 된장차는 그냥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밥이랑 디저트랑 먹어요. 밥. 그래서 내가 배추차 있냐고 물어봤잖아. 아 그래서? 어 배추차라는 게 있고. 우리 주변에 엄청 맛있는.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? 혹시? 엄청 맛있는 파스타집이 있어. 그리고 엄청 맛있었던 화덕피자집이 있었다? 둘 다 너무 맛있었어. 근데 뭔가 갑자기 기시감?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. 보니까 그 가게가 같은 가게였던 거야. 근데 보통 그런 데는 좀 나는 인식이 안 좋았는데 거긴 둘 다 잘해. 내가 여기를 알아낸 이유는 음료 때문이야. 그리고 음료도 맛있어. 진짜 통으로 막 과일이 또 들어가고. 오늘 보니까 그 음료로 검색했더니 이번엔 또 샐러드 가게를 만들어냈어. 약간 포케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왠지 여기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웃기는 가게야. 맛있을 것 같은데 포케는 돈 주고 안 먹지. 친구들이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포케 가게에 가서 저는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먹습니다. 절대 반항함. 그런 데 가면 크루아상 샌드위치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포케 반대자들이 뭐라도 먹여야 되니까. 난 포케랑 한 상에 있어본 적은 있는데 걔를 내 돈 시키고 먹어본 적은 정확히는 없어. 저는 포케 반대파입니다. 포케는 샐러드를 비싸게 팔려는 수작이다. 샐러드 먹으면 다이어트 된다는데 나는 입맛이 더 생겨. 아, 근데 나 진짜 공감하는 게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샐러드를 먹으면 내 몸이 멋대로 그 다음엔 이제 슬슬 메인이 나오겠지? 약간 이런 이게 메인일 리 없어. 이건 에피타이저지. 위가 약간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. 이건 이게 메인일 리 없어. 이건 에피타이저지. 약간 어... 배그 악기팟 배악기 하면 또 나나양이지.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또 스쿼드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시 악기 돼버릴 것 같아. 아 다시 악기 돼버릴 것 같아. 아 나나양 나랑 맨날 배그 하는 거 아니야? 율루트랑. 나인트로트 가자. 나인트로 신밤이랑 야 나인트로 나인트로 지렸다 지렸어. 아 주원님 죄송합니다. 이제 저예요. 주원 방출 방출. 방출해버려. 아니 맥 요즘 클럽 다닌다며 율루트한테 들어가네. 늦바람이 무서워. 늦바람 들었대. 늦바람 늦바람. 저 저기 설정하다가 어? 클럽을 다니신다고요 누가? 아니 방제랑 카테고리 바꾸고 있었는데 누가 클럽을 다니신다고? 관심 있어 은혜? 큰일 나? 나 클럽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해. 가보고 싶어. 관심 있네. 저 알려줘. 배그 이모트 연습하면 되겠다. 배그 이모트로.
아니 뭐야 언니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? 아 오늘 재밌어. 아 그래? 근데 오늘 배가 지금 재밌어. 지금 빅맘이 있어서 신났어. 아 그러네. 신입판장이 아유, 또 다 근데 나 좀 까매져가지고 이제 나는 익숙하잖아. 은혜야 끝났어. 사인 깨닫고 네. 있다. 나 훈련장 나가게. 배구 너무 오랜만이다. 은혜예요? 초대해주세요. 귀엽네 사인 언니. 막내 느낌 나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언니가 기분이 많이 좋네. 꼬리 살랑살랑 흔드니까 그냥 너무 깨르륵하고 웃어주니까 조금 설레는데? 아, 나 오늘 약간 좀 기분 좋은 것 같아. 와 배그다 배그. 야 배그 치킨 먹고 가자. 와 배그 치킨 챌린지 가자. 뭐? 자. 어? 오늘 치킨 챌린지라고? 그 가자 이런 게. 어? 사영이 밤샘 두 가자. 저 7시에 합방 있어서 그 전에 가야 돼요. 거짓말 진저잉. 나 사양이가 저 처음 나왔을 때 저거 바로 사고 뭔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했니 혹시? 배그 마지막 플레이가 언제더라? 그게 언니 그게 혹시 언젠지 기억나? 일단 올해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. 진짜 오래됐다. 일단 작년도 아니고 확실한. 확실한 건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? 작년 한 작년인가? 안 한 것 같아. 뭐야 언니 오늘 소녀 같대. 와. 와 극찬이다. 여기 딩형 있어서 그래. 하지만 나나야 자중해. 그는 유부남이니까. 알아. 그래서 지금 반쯤 까맣다고 내가. 반쯤 까맣다고. 반쯤 까맣. 여기 흑화 육수 있어. 딩형. 나 지금 흑화 육수. 내가 먼저 알았는데. 과연 그럴까요? 내가 먼저 팔로워다. 내가 먼저 구독도 해준대. 옛날에 그분이야? 맞지. 아 진짜로? 오래되신 분이네, 엄청. 진짜 좋은 분이야. 기억에 나는 거 말해봐 한번. 형이 기억에 나는 말했던 건데 조용히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가시는 날도 있고 막 그랬다. 아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욕하는 건데. 아 진짜 이게 알게 모르게 나를 비싸는 건데 그냥. 형 요즘은 잘해드리고 있어? 아 그럼. 그럼 좋지. 뭐지 이거? 뭐지 이상한 데죠? 이상한 데죠? 체포도 흑화 육수야? 아 체포 흑화 육수 있나?